주님께서 지키시는 데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소란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며 있으다가 주일같이 교회에 나와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참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먼저 세상과 죄 앞에 무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에 인색하여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나자리시고 참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보다 억울할 자 누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에게 소원하오니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의 쓴 뿌리를 사귀고 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 중에 말씀을 준비하시어 전하시는 유상성 목사님을, 한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과 행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며 믿음과 교회를 지키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5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지치고 시들어갑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면 주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안들은 무궁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들이 그 뜻에 따라 이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과 경제불안, 사회의 각 계층 간의 갈등, 국제열강들의 태권 다툼, 북한의 위협에 더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재해 등등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민족과 나라를 궁유력이시고 살피시옵소서. 유정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나라와 백성과 공동체를 섬기도록 깨우치시고 도우시옵소서. 코로나 이어 많은 생활의 염려와 걱정을 견디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이 약한 이들 또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고 고치시옵소서. 연로하신 이들의 손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능력있게 기도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받는 어린 자녀를 포함해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임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한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일학교와 각 기관이 섬김과 도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일선에서 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어려운 때를 넘어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온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재앙과 근심을 뚫고 나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 중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입장을 드려보시고 홀로 영광드리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 성경 48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며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배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그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빛인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다윗과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부상하고 각주는 자기 방막에 둡니라. 아멘.